안녕하세요. 천신궁 황후신당입니다.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. 오면은 항상 초가 많이 켜져 있어요. 네. 그죠? 근데 이제 이 초가 무슨 의미인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모르시는 분은 또 모르실 거예요.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. 그죠? 근데 이렇게 초를 켜는 이유는 뭘까요? 신령님 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당의 기운을 네. 신당의 기운을 볼 수 있고 네. 어떤 때는 이렇게 신당의 초에 꽃이 필 때가 있어요. 네, 네, 또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안 좋은 기운이나 또 뭐 신도들한테 어떤 문제가 또 일어날 것 같다. 네. 그 뭐 일이 잘 안 풀릴 것 같다. 뭐 이렇게 볼 때는 또 신당의 초의 기운이 촛불이 작아진다거나 막 끓음이 오른다거나 네. 그럴 때가 있어요. 네. 그래서 이제 신당의 초를 키우는 이유는 이제 신당의 기운을 보는 것이고요. 네. 또 저희가 신도님들 초 불을 밝혀주잖아요. 네. 이거는 그 사람의 기운, 아, 이 사람이 안 좋았었는데, 아, 일어나겠다, 좋겠다. 또 몸이 아픈 사람들 이렇게 초를 켜고 발언을 하다 보면, 아, 이분이 몸수가 좋아지겠다, 라는 거를 초가 타는 것만 봐도 그 기운을 느낄 수가 있죠. 그러면은, 네. 이 초를 일반인이 집에다가 키고 이렇게 그러면은 기도 같은 거 하면 안 되죠? 일반인이? 네. 일반인이 집에다가 초 킨다고? 네. 초를 키고 기도를 해? 네. 일반인이 초를 켜고 기도를 한다. 이제 근데 이제 그 목적을 봐야 되겠죠. 일반인이 그 이제 초를 켜는 목적이 내가 어떠한 누구를 부르고 청해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기도를 한다라는 거는 안 하시는 것이 좋아요. 그렇게 기도를 하실 적에 또 안 좋은 기운이 따라 붙을 수가 있죠. 그리고 그럼 향 같은 거 있잖아요, 향. 예. 향은 가끔씩 제가 TV에서 봤는데 집에 향 키우는 사람도 있거든요. 향 키우는 건 그것도 하면 안 돼요? 제삿날이 아닌 날은 안 하시는 것이 좋죠. 귀신이나 또 잡신, 향 냄새를 맡고 올 수가 있거든요. 향을 피우면 네. 그러니까 일반인들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보고요. 네. 그분들이 꾸준하게 향이나 초를 켜고 뭐 알 수 없는 주문을 외운다든지 그러면 그거는 어떠한 귀신을 부르고 청하는 게 되거든요. 그것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졌을 때는 빙의 현상이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겠어요. 네. 네, 감사합니다.